자, 이제 여름방학이야. 여름방학에 적어도 윤리 기출문제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애들이 많이 본다고 좋은지 알아, 얘들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건데, 기출문제 막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은 걸다 푼다. 그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로 최신 출제 경향이 있을 거 아니야. 시험 문제도 유행이 있단 말이야. 유행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최신 출제 경향에 적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 두 번째, 그냥 봐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건 시간 낭비야. 그치? 오답률 높은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고, 오답률 높은 문제에서 너희들이 착각한 요소들만 찾아내는 걸 중점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상식이 통하는 윤리, 기출분석 MRI는 뭐냐면, MRI가 어떤 사람을 정밀 진단하는 거잖아, 건강검진할 때.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윤리와 사상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밀 진단하고 너희들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누구나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이 기출분석 MRI의 목표예요. 첫 번째로, 니네가 알고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한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되게 올바른 거야.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거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잖아.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운이 덧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것도 문제인 거지. 특히 이 얘기는 알고는 있는데 틀리는 이유를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한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뭐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하고 끝없이 먹어대는 애가 살이 안 빠진다고 욕할 순 없어. 그치?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알고 있는데 틀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너희들하고 얘기를 해봤어.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나열식으로 진행이 돼, 강의가. 나열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건다 아는데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틀린 이유를 분석해서 어떻게 간명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문제를 풀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이 기출분석 MRI야. 첫 번째, 우리나라 강사들이 사상가의 공통적인 전제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런 얘기한다. 맹자는 이런 얘기한다. 순자는 이런 얘기한다. 근데 공자, 맹자, 순자는 기본적으로 유학자잖아. 그치? 그럼 유학에서 중시하는 건 뭐니? 도덕적 규범을 통해서 인간을 교화하는 것. 이게 공통적인 전제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안 가르쳐. 또 대립구조도 잘안 가르쳐. 잘 봐. 유학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유학의 반대쪽에 누가 있니? 불교 이러지 마. 유학의 반대쪽엔 주로 불교가 있지 않아요? 유학과 항상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자 했던 데가 누구야? 도가야, 도가. 유학은 인위적인 규범을 중시하잖아. 도가는 인위적인 규범을 부정하잖아. 그렇지? 항상 이 세상에 사상가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라이벌 구도 속에 껴있지 못한 애들은 다 사라졌어, 애들. 알겠어? 막 우리 전설 속의 아이돌 그룹, 전설 속의 걸그룹, 이런 것도 보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애들만 기억나잖아. 라이벌 구도가 없는 애들은 기억이 안 나요. 알겠니?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전제를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난 너희들한테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전제를 알려줄 거야. 그래서 사상가를 비교할 때 마지막 갑을 공통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같은 계열의 사상가라면 공통점을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로 묶이는 거고, 그다음 뭘로 묶이는 거야? 도가로 묶이는 거고. 아니면 이성주의로 묶이는 거고, 감정주의로 묶이는 거잖아. 그렇지? 공통전제 다음에 너희들이 파악해야 될건 뭐냐면, 사상가들의 대립구도를 이해하는 거야. 잘 봐. 항상 보면 시조가 있다? 딱 시조가 있어요. 이 시조 밑에서 둘이 이제 다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공자님이 계시잖아. 유학의 시조는 누구야? 공자야. 근데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해. 항상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든지 창시자가 이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해, 얘들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주로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기독교의 교리체계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교리체계가 다른 철학자들과 맞붙어서 이길 정도가 된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야. 그치? 소크라테스도 보면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진 않아.
소크라테스의 이론적 체계를 더 정교한 게 누구니? 플라톤. 여기에 대들었던 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싸우고 공자 밑에서 누가 싸워? 맹자와 순자가 싸우듯이 사상가들의 대립구도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 공통적인 전제와 대립구도만 알면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 이 차이점들을 내만 주목하거나 개별 사상가의 주장만 주목하다 보니까 차이점을 명확하게 못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착각하기 쉬운 빈출함정을 알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어. 사단 칠정론도 보면 사단 도덕 감정이잖아. 칠정 일반 감정이잖아. 그럼 얘는 감정이니까 성에 속해 정에 속해. 정에 속하잖아. 근데 사단은 이다. 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거지. 스피노자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데 나 이거 한 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봐. 진짜로 한 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봐. 근데 맨날 스피노자 나오는 게 이거잖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니?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너희들의 삶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의 시조예요.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이걸 쓴 게 누구야? 스피노자야. 그렇잖아. 근데 우린 좀 저급한 용어 델놈 델 안 델놈 안 델이란 용어를 쓰지만 스피노자는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 근데 좀 웃긴 게 이건 거지. 자유의지가 없는데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때 뭘 느낄 수 있어? 자유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어? 선생님 자유의지가 없는데 자유를 느낄 수 있나요? 이런 게 이제 상식적으로 니네 머릿속에서 뭐가 나타난 거야? 함정이 빠지도록 만들어진 거지. 착각하기 쉬운 거야. 근데 그냥 사람들은 그런다고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다. 자유의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건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머릿속에 안 남아 얘들아. 공부라는 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납득해야 돼. 납득되면 내 머릿속에 남는 거야. 납득이 안 되면 안 남는 거야. 근데 애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력이 부족했대. 좀 더 써보면서 빡빡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뭐로부터 자유로운 거니?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내 인생을 받아들이잖아. 알겠어? 나는 돈 많이 벌고 싶겠니? 못 벌고 싶겠니? 안 벌고 싶겠니? 많이 벌고 싶겠지. 그치? 유명해지고 싶겠어? 안 유명해지고 싶겠어? 유명해지고 싶겠지. 근데 내 운명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요 정도의 수강생이라면 아씨 이게 나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뭐 이제 옛날에 꼭 모니터링을 한다고 강사 강의 모니터링 하는데 선생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달에 수업하는 시간이 학생 수보다 많다.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나는 왜냐면 자기과시형을 되게 싫어하거든. 왜냐면 이 세상에 너무 자기과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가치, 인생의 쓴맛, 매운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항상 컨셉을 반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자기과시니까 나는 자기 비하형으로 가겠다. 근데 자기 비하형은 인강에선 안 통하는 것 같아. 자기 비하형은 주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이런 데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이런 데서 자기 비하형도 상당히 좋아한다. 근데 잘 봐봐.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여 버리잖아. 아, 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없는 운명인가 보자.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럼 뭐야? 이런저런 불안과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니? 정념,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건 자유의지는 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 뭐에?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저런 감정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로 너희들한테 가르칠 게 착각하기 쉬운 빈출함정을 계속 알려줄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틀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모르면 뭐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돼?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돼. 근데 너희는 제시문을 보고 사상가가 누군지만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사상가가 잘 봐. 실용주의 사상가가 나오고 실존주의 사상가가 나와서 가브리. 그럼 실용주의 중에 주의냐 나머지 애들이냐 알 필요가 없어. 실존주의 중에서 얘가 야스퍼스인지 키르케고르인지
하이데거인지 사르트르인지 하이데거 사르트르인지를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실존주의 중에서 사상가가 둘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인지 무신론적 실존주의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사상가를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그냥 크게 사상만으로 구분해야 될 것도 있는데 너희는 이 사상가가 누군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범죄든 범인은 뭘 남긴다고 그랬어? 흔적을 남긴다고 그랬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 어려울수록 흔적은 어디에 남겨져 있겠어? 정답의 흔적은 제시문에 있어. 근데 니네 국어 암만 읽어도 모르겠어. 선택지가 어려워. 판단이 안 돼. 그럼 뭘로 다시 돌아가니?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근데 이상하게 사탐은 제시문을 읽고 사상가가 누군지만 파악하고 내 머릿속에서 일치시켜서 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들을 생각해봐. 딱 봤을 때 정답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니네 머릿속에 정답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미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정보를 찾아내서 선택지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순간 엉뚱한 정보랑 연결되겠지. 그렇지? 왜? 연결은 시켜야 된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선택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으니까. 하지만 엉뚱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내 머릿속에 선택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면 그런데 맡기지만 연필에 맡기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사각연필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1, 2, 3, 4. 우리 때는 4지선다였거든. 지금 5지선다지만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굴려요. 3번 나오면 3. 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제시문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니까 제시문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란 말이야. 알겠어? 너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틀리는 이유 종합적으로 정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사상가의 공통전제를 모르거나 대립구도를 모르거나 착각하기 쉬운 빈출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열락 공부하고 있는 거지 착각하기 쉬운 건 공부를 안 하고. 알겠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왜? 그때 뿌듯하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뿌듯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제시문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 강의는 항상 암기보다는 뭘 지향해? 독해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내 수업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강의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강의가 1번은 이래서 틀렸죠? 2번은 이래서 틀렸죠? 3번 이게 정답이죠? 4번 이래서 틀렸죠? 그냥 해설서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진 않을 거야. 문제풀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니네도 항상 문제를 풀어봐. 완전히 개빡대가리. 알겠어? 그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문해야.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선택지 다섯 개 중에 몇 개는 지워져? 세 개는 지워져. 두 개를 놓고 뭘 높여야 돼? 확률을 높여야 돼.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두 개를 놓고 선택하는데 거의 90%로 정답을 선택하는 반면에 그렇지. 평범한 애들은 두 개를 놓고 선택하면 50%의 정답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상한 애는 두 개를 놓고 선택하는데 80%로 오답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 애들이 있어. 왜? 걔는 사고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돼. 그럼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선택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고 있잖아.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 확신이 안 돼.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고쳐요. 그치? 고치면 틀려. 또 고쳐서 틀리니까 다음번에 안 고쳐. 안 고쳐도 틀려. 근데 이건 니네가 고쳐서 틀리거나 안 고쳐서 틀리는 건 아니야. 내가 면밀히 분석해봤는데 너희의 머리가 정답 친화형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오답 친화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정답 친화형이잖아. 고치고 싶어. 오답이야. 고쳐야 정답이야. 알겠어? 안 고치고 싶어. 뭐 정답을 선택한 거야. 왜? 끌리는 게 정답적이니까. 근데 니네가 오답 친화형이다. 그러면 정답을 선택했는데 고치고 싶은 거지. 알겠어? 오답을 선택했는데 안 고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두뇌 구조가 정답과에 이끌리는지 오답에 이끌리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두뇌가 정답의 자기장애 영향력 속에 있는지 알겠니? 오답의 자기장애 영향력 속에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력을 기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결국 니네가 살아가는 것도 판단하는 거 아니니?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그치? 이 직업을 가질지 저 직업을 가질지? 그렇잖아. 얘랑 결혼할지 쟤랑 결혼할지? 아니면 혼자 살지?
다 결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니네가 왜 대학 회사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선호하는지 알아? 가슴 아프지만 학벌주의를 무시할 수 없잖아. 그치? 왜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을 선호하는지 알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건 두 가지겠지. 뭐니? 노력을 남들보다 열심히 했거나. 안 그래? 두 번째, 적절한 판단을 사용해서 올바른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 판단력을 기르는 거다. 이걸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심화 개념을 정립할 거야. 그러니까 뭐 동양사상 하면 한자도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한자 내용 알려주고 뭐 이런 수업을 하진 않을 거야. 얘네들이 진짜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알겠어? 반드시 우리가 오답을 피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은 뭔지 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심화 개념을 정립할 거고, 두 번째, 문제 유형별로 내가 어떤 정답의 판정 기준을 정립할 건지 알겠니? 세 번째, 매력적 오답과 정답의 구별 능력을 채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것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볼 거야. 근데 사실 윤사는 너희도 알지만 고인물이에요. 새로운 쟁점이나 뭐 새로운 선지가 거의 안 나와. 고인물 정도가 아니고 이건 썩은 물이지, 썩은 물. 알겠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이 없었어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국민윤리에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윤리와 사상의 내용이 하등의 차이가 없다. 완전히 고인물, 정형화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윤사 쪽의 문제가 생윤 쪽에 좀 나오기도 하고 생윤의 출제 방식이 윤사 쪽에 좀 나오기도 해. 그래서 기출문제가 얘 제시문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니네 스피노자에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 그치? 근데 최근에 오답률 높아지는 단원이 뭔지 알아? 분배정의 단원이다. 그래서 롤스가 새롭게 새로운 윤사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생윤계에서 종횡무진 누비든 누가? 롤스가 이제 어디? 윤사까지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잘 생각해봐. 매번 시험 끝나면 니네 얘기하잖아. 아, 윤사 50점 만점. 고인물 너무 많다. 50점 만점 1등급.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 확 떨어지고. 그치? 그럼 이제 윤사 과목에서도 나름대로 변별력을 조성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기존의 사상가들도 문제를 낼 건 이미 다 나왔잖아. 어언 30년간 문제를 냈는데 학력고사 시절부터.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사상가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의외로 역습당하는 게 누구냐면 롤스, 또 사회계약론의 누구? 루소. 그치? 현대로 오는 사상가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이 현대로 넘어오는 사상가들의 주장들을 제시문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까지 이제 대비를 해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정답을 자신 있게 선택하는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신감이 있으면 성적은 오른다 얘들아. 왜냐면 자신감이 있으면 공부가 잘 돼요. 알겠어? 자신감이 없으면 아씨 내가 이거 해도 될까? 한다고 올라갈까?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괜히 뭐 하고 싶어? 잠자고 싶고, 그치? 게임하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은 뭐에서 오는 거냐면 아 내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정한 머릿속에 틀을 갖췄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프레임을 잘 잡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식을 늘리는 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알겠어? 자, 운동도 봐봐. 육상 잘하는 애가 뭐도 잘하냐? 축구도 잘해요. 왜? 치달하면 되니까. 그치? 농구도 잘해. 이미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애는 특정한 신체적 능력만 추가적으로 발달시키면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 달리기가 안 되는 애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운동신경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읽고 정보를 비교하고 알겠니?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올라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알려줄 거야 너희들한테. 그래서 정답을 자신 있게 선택하는 사고력을 잘 기르자. 단원별 교재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 최근 3개년간 평가원 출제 경향을 쭉 분석해놨어.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몇 번 문제가 나왔고 정답률은 몇 퍼센트인가, 그럼 주로 나오는 사상가는 누군가 이런 거. 왜? 통계학적으로 주로 나오는 사상가가 핵심 사상가일 거 아니야. 두 번째, 각
평가원 모의고사마다 정답을 결정한 핵심적 선택지를 분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택지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 놓치 알겠지만 다섯 개 선택지 중에서 세 개는 누가 봐도 걸르는 거야. 어? 그치? 생윤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애는 또는 윤사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애는 걸른다고. 우리가 걸릴 때 이제 얘가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고민해야 될 선지만 중점적으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공통적 전제와 핵심적인 대립구도.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힘들지만 진짜 거의 수공업적 스피노자하고 좀 비슷한 삶이야. 스피노자가 자기 조그만 가게에 앉아가지고 매일 렌즈 깎다가 일생을 끝냈잖아.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도 매일 한 단어씩 있잖아. 아, 여기서 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대립구도, 그리고 이것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걸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생윤도 대립구도를 다 만들어놨고 윤사도 개강하면서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다 그려놨어. 근데 대립구도만 여러 번 보면 사상가들의 대립적인 지점과 공통적인 지점이 잘 나오는데 니네가 이걸 잘 안 봐, 얘들아. 꼭 좀 이걸 여러 번 보면서 핵심적인 라이벌 구도를 잘 익히라고.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단원별 관련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막 20%대 문제도 있고 어떤 단어는 뭐 50%대가 오답률 높은 문제지만 한 단원당 몇 문제를 넣어놨냐면 7문제를 넣어놨어. 알겠어? 그러니까 총 13단원이니까 한 90문제 정도를 풀어볼 거고 요 90문제 정도만 진짜 너희가 사골처럼 우려먹어도 있잖아. 생윤 안 틀려. 윤사 안 틀려. 알겠어? 그러니까 봐야 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봐야 될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몇 문제를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답률 높은 문제를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분석했느냐가 중요하니까 교재는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진행은 유교사상의 연원과 유교사상의 전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유교 윤리사상부터 한국 불교사상까지 2주차 3주차 때 도가 도교윤리사상부터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4주차 때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와 실전주의, 그 다음에 5주차째 개인, 공동체, 국가의 윤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이렇게 해서 총 5주 동안 총정리를 할 겁니다.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수강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업 전에 좀 철저하게 예습을 좀 하자. 예습과 복습 중에 어떤 사람은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습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을 읽어봤는데 이해 안 되는 설명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니네가 공부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대립구도와 개념을 한 세 번 정도 읽는다. 쓰지 마. 그 다음에 제발 좀 읽으면서 있잖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 세 번 정도 읽고 기억 못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휘발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장장치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고민해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세 번 정도 읽는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푼다. 그럼 수업 후에 즉각적으로 복습 좀 해. 대립구조도 한번 그려보고 개념 다시 세 번 정도 읽어. 그럼 예습할 때 세 번 읽고 복습할 때 세 번 읽으면 몇 번 읽겠니? 여섯 번 읽을 거 아니야. 여섯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학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만들고 수업 후에 과제물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과제물은 따로 이게 특강이기 때문에 나가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기출분석 MRI를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